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늦게 시작하는 공부라서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 남아있고 힘든 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를 씻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 손의 주인공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블루베리 농장의 농장주이자 방송대 농학과에서 공부한 김기현 학우다. 25년 전업주부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농장을 꾸린 건약 7년 전이다. 저는 아이들 셋 키우는 가정주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크면서 이제 일손도 많이,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도 있고 그래갖고 농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농사 이제 블루베리를 처음에 이제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농학과 교수님이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다녀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농장을 시작하면서 김기현 씨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도전을 선택했다.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농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랬는데 이제 농학과를 배우면서 식물의 생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배라든지 기초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로서는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다시 시작한 공부. 김기현 학우에게 공부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앎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의 시간은 그녀에게도 있었다. 그 고비를 넘기니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억력도 많이 감소되고 건방증도 생겨나고 의외로 공부를 하면서 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뒤늦게 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는 언제나 풀지 못한 숙제였다. 김기현 학우는 그 숙제를 스스로 찾았다. 누구나 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농장 일 해보면 햇빛에서 일도 해야 되고 막 바쁠 때는 막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더 쉬운 게 공부인 것 같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살아온 25년의 세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김기현 학우는 배움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그녀에게 공부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인생에 살맛을 더해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최고의 제가 이제 맛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블루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꿈이고요. 공부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이에 제한 없이 하는 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계시면은 늦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내 기쁨을 하루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